우리 주부님들 살림하다 보면 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속상한 적 많은데 오늘 남편 때문에 속상한 주부님들 참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본 주부들은 10월보다 남편이 더 얄밉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댁은 문턱이 닳도록 다니면서 친정은 가뭄에 콩나듯이 심지어는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대놓고 하기도 한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다녀와요.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겠다. 주부를 화나게 만드는 이 한마디. 친정서 그렇게 배웠어? 니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결혼 30년 차 김선희 주부. 매번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 때문에 부부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당도 얻어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결혼식 못 올리고 둘이 살았어요, 혼자. 근데 만났대 뉴욕에서 학교를 대주길래 나 두 말 안고 학교를 줬어요.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경제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희 씨.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와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우리 막둥이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중단하게 생겼어. 내가 벌어서 그 학교를 좀 줘야겠다 하면서 내가 큰일에 배가 부려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얼굴 봐도니까요 딱 가르쳐보고 돈 안 내나요. 자기 동생은 내가 분명히 하기를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시켰는데 그 돈을 딱 가르치고 안 내놨어요. 남편의 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친정 동생. 자신은 시댁에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은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친정에 개가 있어요. 강아지가. 튀는 닭에서 우산 있잖아요. 우산. 등을 얼마나 때렸나. 우산 손잡이가 부러져서 나갔어요. 그게 나한테 하풀이 못한 거를 거기 와서 강아지한테 하풀한 거죠. 장모님 어떻게 얼마나 무시받거니. 누나만 계신 데서 가서 강아지한테 하필했냐고.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 일부의 문제인 걸까요? 그래서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내 남편이 친정을 무시한 적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이거 다 겪는 거지. 이런 거 편하지. 살아가면서 항시 친정 문제로 싸우는 거 많지. 많죠. 니네는 왜 그러니? 니네 언니는 왜 그러니? 뭐 생신이나 이런 큰 행사 있을 때 70 이렇게 그런 행사 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말 그대로죠. 친정에서 뭐 배울 거냐. 설문에 참여한 100명의 주부들 중 65명이 남편에게 친정 무시 발언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부들이 가장 상처받는 발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이 친정을 무시한 경험이 있는 주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시도 때도 없이 친정 식구들의 외모를 지적한다는 남편들. 외모. 자기 집 식구들은 키가 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게 무섭다. 그러게 자기 장모님이 다 크니까 다 처형도 작고 처제도 작고 다 작아서 저 큰일 났다고. 외모에 이은 두 번째, 바로 학력 문제로 인한 무시였는데요. 학벌. 친정 식구를 들먹여 가면서 네, 너희는 시험을 그렇게 잘 배웠냐. 그러니 가정교육이 그렇게밖에 안 되지. 이거밖에 못하고 애한테도 이것밖에 해줄 수 없다. 뭐 생활 수준 안 맞는다니까 얘기가. 결국은 그러면서 자기 장모님은 뭐 했냐. 그래서 교육은 제대로 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 너도 그렇고 뭐 우리 뭐 처형도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주부들이 공감하는 부분, 경제력 부분이었습니다. 아, 누구는 뭐 장모님이 뭐 보약도 해주고 뭐 차주 빼줬다더라. 너희 친정 뭐냐?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시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서 챙기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래도 살인데. 그래도 친정 식구, 엄마나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쯤은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부들은 자신에 대한 험담보다 가족에 대한 험담과 무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올해 결혼 4년 차 김경순 주부는 매번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 때문에 현재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시골에서 노인분들 두 분이 계시니까 뭐 지저분하다든지 뭐 집이 농사짓는 집이 다 그렇잖아. 근데도 가면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냥 바로 가자고 음식이 너무 짜다고 이렇게 짠 거 소금 소태인데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저는 진짜.
평소 아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는 남편의 친정 무시 발언. 과연 어느 정도인지 관찰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 이번에 엄마 생일. 언제인데? 주말에 내려갈 거야. 네. 주말에? 응. 나 이 때문에 바쁜데. 꼭 가야 돼? 네.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어머님한테는 생일에 형님의 생일이 걸려도 당신 일도 마다하고 그렇게 가면서 왜 우리 집이래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건데? 뭐 좀 다르지 친정하고 시댁하고는. 어머님한테 친정은 그래 쓰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이 많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지. 결국 할 말을 잃은 아내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고 맙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부부. 어색한 침묵만이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침묵을 깨는 남편의 한마디. 짜서 먹겠니? 어짜? 짜긴 뭘 짜? 먹어봐. 맛있구만. 안 짜, 안 짜. 맛만 좋아, 맛만.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짜. 어? 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짠데. 그러니까 차라리 요리를 배우든지. 어머님 스타일 내 나랑 틀리거든. 그래도 장모님보다 낫잖아. 어? 음식이 솔직히 없는 장모님보다 낫잖아. 밥맛도 없고 그냥 밥 안 먹어. 시댁의 경조사와는 달리 늘 무시당하는 친정의 경조사. 아내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밥상에서조차 친정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무시하는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생신은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9월 20, 26일. 장모님 생신은요? 장모님 생신은 잘 모릅니다. 와이프가 얘기해 줄 때 그때 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는 하고 있다. 평소 잘하고 있다는 남편.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골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다는데요.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시집 온 뒤 지금까지 매주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지만 친정 방문은 1년에 한두 번. 결국 단단히 화가 난 아내. 그만 얘기해! 뭘 그만 얘기해! 더 얘기해! 됐어, 나. 더 이상 못 들어주겠으니까 그만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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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얘기해. 아예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만 얘기해, 그 얘기는. 알았어? 결국 대화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언성을 높인 두 사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얘가 나를 무시를 할까. 내가 못나서 그런가? 그래서 좀 심한 우울증도 많이 겪었어요. 남편과 끊임없는 다툼을 벌인 지 벌써 4년째.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데요. 이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연극 치료를 진행해 봤습니다. 왜 때마다 일이 있어? 아, 일이 생긴다고? 생겨도 취소하고선 가야지. 장모님 생일인데.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 왜? 나는 니네 거기 가서 편하지가 않아. 왜 안 편한데? 아, 그냥 불편해. 결국 지켜보던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마는데요. 나도 음식 안 맞고 불편해. 잊고 있었던 거죠. 아내의 마음을 좀 몰랐던 거고 또 해야 될 걸 잘못 생각했고 또 제 한마디가 또 그럴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게 조금 제가 잘못됐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집 문화에 맞춰 이런 식인 거죠. 거기에서 아내는 자기가 이건 뭐지? 나도 귀하게 자랐는데 와서 무시당하고 있네. 우리 집까지도 무시하는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기 위한 독서 치료가 이어졌는데요. 무심코 던진 남편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은 아내. 과연 부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란 이 아이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그쵸, 제 옆에. 네. 떼지 못하고 지금 뭐 행복하지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곁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준 아내. 그런 아내를 있게 해준 건 다름이 아닌 아내의 가족이었는데요.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만큼 우리 친정 직구들도 챙겨줬으면 좋겠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가족 또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닌 믿었던 내 배우자가 우리 친정을 무시한다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사실 애들 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얻는 걸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현재 상황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곧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그 남아선호 사상이나 출가 외인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남성일수록 이런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는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을 오히려 배려해주고 자존감을 키워준다면 남편도 그런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더 배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남편이 처가 부모를 먼저 챙기는 마음을 가져줘야 시댁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